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신과적인 네. 그치? 이것도 질병은 아닌 거죠? 가스라이팅. 네네, 질병은 아닙니다. 이건 증후군도 아닌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럼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그냥 단어인가요? 그냥 일종의? 그냥 이제 사회 현상을 이제 이런 어떤 뭐랄까요,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네. 병리적인 어떤 패턴인데, 네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나 이런 네. 것들을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어떤 연극에서 유래된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연극이나 소설에서 나온 어떤 상황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좀 유행이 된 것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이 정확하게 네. 뭔가요, 이게? 가스라이팅은 네. 이제 소설에서 나오는 이제 네. 가스라이트라는 네. 그 연극의 제목에서 조금 유래한 건데요. 네. 거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 공이 그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뭔가 좀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젖는 그쪽 그 당시에는 한쪽에서 이렇게 불을 조절하면 저절로 조금 어두워지는 가스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불빛이 조금 어두워지는데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네. 자기 나쁜 짓을 들키게 될까봐 네. 당신 무슨 소리냐 지금 뭐 조금 지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아 당신 역시 조금 나한테 좀 뭐 뭐든지 물어봐야 될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심리를 좀 장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좀 좌지우지 하려는 네. 그래서 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금 나뉘는 상황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가스등인데 가스 네. 그 배출량을 줄이면 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가요? 가스등이 아마 이제 네. 여기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아니어서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쪽에 불을 딱 켜면 여기가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여기 어두워진 좀 이상해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신 무슨 소리야? 왜 똑같은데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을 좀 무시하고 네. 내 의견대로 따르게끔 심리적으로 좀 조작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네. 분명 어두워진 게 맞는데 네. 이제 남편이 강하게 이제 네. 너가 틀렸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 남편의 판단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건가요? 이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상황이 네.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많고 연인 관계에서도 되게 많고요. 혹은 왜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직장이라거나 네. 혹은 뭐 이렇게 그 연구실이라거나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내가 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고 네. 또 이 사람의 어떤 언행이나 혹은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나의 커리어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네, 때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구속되기가 쉽습니다. 그쵸, 근데 그쵸. 그들이 하는 말이 대체로 네. 어떤 말이냐면 네. 너만큼 나를 그러니까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러면 그렇지. 그거 너 못해. 내 말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A라는 일을 조금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데 네, 네. 이 사람은 B라는 일을 이 사람한테 시키고 싶은 그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너가 내가 여태까지 지켜봐왔는데 너 A 절대 못해. 내 말대로 네, 해야 네, 돼. 네. 너가 지금 성장하려면 B를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 말을 이렇게 무시하기가 힘들고 그쵸, 그쵸, 오랜 그쵸. 세월 함께하다 보면 그쵸. 아, 그 말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물론 이제 부모님은 이런 의도로 하신 말씀은 아니실 수 네. 있겠지만 아이에게 늘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게 당연한가 보다. 나는 이거 원래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엄마 아빠가 이거 시키는데 이대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각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함께 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이렇게 상사에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네, 상태가 그렇죠. 나도 모르게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가스라이팅 얘기할 때 가해자, 피해자 나누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나눠져 있으니까, 네. 이 가해자를 뭐, 분리를 한다든지, 네. 뭐, 멀리 두면은, 네. 이 사람은 더 이상 네.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고, 그 맞습니다. 이후로는 네. 계속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근데 그게 네. 쉽지가 않아요. 왜요, 왜? 왜냐면 그 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네.
비교적 긴밀한 관계란 뜻이거든요. 내가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진 않아요. 긴밀한 상태라는 것이고, 그 가해자의 성향을 보면 대체로 조금 나르시스틱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좀 구속을 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상대는 아,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잘 이해해주는구나. 나도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수 있어요. 이렇게 관계 형성이 됐을 때 서서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구속을 해나가기 때문에 처음엔 그걸 조금 알아채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도 가스라이팅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용어가 나오면서 그거를 좀 뭐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내가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눈치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이게? 아, 그게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거든요. 아, 그 관계 자체가? 관계에서 뭔가 이 사람 앞에서는 항상 뭐 혼날 것 같고 주눅이 불편해지는구나. 들고 좀 죄책감이 들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는 힘들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아, 좀 그런 상태구나 알아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피해자분들의 성향을 또 좀 보면 뭔가 이렇게 되게 그 관계지향적이면서 누군가에 좀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스스로의 자기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조금 높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잘 인정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한 분들인데 그 가해자가 그걸 딱 캐치해서 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딱 맺은 다음에 서서히 정서적으로 구속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어느 순간 내가 이 관계에서 뭔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항상 뭔가 간섭받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지적을 하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뭔가 핀잔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 앞에만 서면 괜히 주눅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는 계속 사과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러면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궁극적으로 뭐 제3자의 도움 없이 이 가스라이팅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끝나게 되나요? 이 관계는 계속 되는 건가요? 계속 되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대개는 이제 피해자들이 너무 좀 힘들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하면은 상담을 찾게 되거나 혹은 어떤 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 이게 조금 건강하지 못한 관계 내가 빠져 있구나 하는 거 알아채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본인이 결국에는 그 피해자가 견디다 이제 못 견뎌서 제3자의 도움을 청하거나 이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결국은 좀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 패턴이나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관계에 있는 가해자인 사람을 내가 좀 바꿔서 혹은 나에게 사과를 하도록 해서 건강한 관계를 이제 유지한다는 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알아채는 순간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스라이팅인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내가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 좀 알 수 있다 이런 뭐 질문들? 아, 네네. 옛날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고요. 네. 왠지 모르게 결국 항상 그 사람 방식대로 일이 진행된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구속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너는 너무 예민해.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지.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조금 자주 듣는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대신 자꾸 변명해주게 되는 이제 변호를 해주는 변호를 해주는 행동을 자꾸 하게 된다든지 혹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좀 주눅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게 좀 맞겠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자꾸 점검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또 그 사람이 화를 낼까봐 나에게 윽박지를까봐 거짓말을 좀 하게 된다든지 혹은 이제 그 이전보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점차 이 사람이 너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아니면 너는 뭐 제대로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전보다 조금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혼자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전보다 더 내가 좀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라면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작가님 방금 이제 주신 체크리스트를 딱 보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벗어났었어요? 벗어나는 방법.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과 우리가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좀 표현을 하고
나의 심리적 경계를 둔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좀 그 사람의 말에 좀 휘둘리지 않도록 적당한 경계를 두는 거,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조금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관계라는 거는 또 굉장히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각자가 굉장히 갈등 상황에 있는데 나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흔히 있더라고요. 같이 오셨는데 네. 두 분 다 서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네. 요새 이 용어가 네. 또 너무 유행을 그쵸, 하다 보니까 그쵸, 예. 네. 그냥 주관적으로 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나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라고 오해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둘 다 피해자군요. 아, 네. 그래서 어쨌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마음을 조금 잘 전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부정적인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네.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가스라이팅은 네.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명확하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되는 건가요? 대개는 분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네. 상황은 확실히 네. 조금 나르시스트 성향을 가진 가해자가 네, 네. 피해자로 굉장히 구속해서 이 사람 되게 위축하는 그런 상황을 딱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네, 건데 네. 이제 흔히 그냥 아, 내가 조금 뭔가 연인관계에서 좀 힘이 들어 나는 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네. 라고 이제 오해하시면서 같이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꼭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어떤 네. 이렇게 좀 갈등을 네. 각자가 좀 피해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가스라이팅을 그냥 내가 뭐 긴가민가해서 방치를 했어요. 그냥 관계에 네네. 대해서 네. 아, 맞는 것도 같고 네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있고 네네, 이러니까 네네. 그냥 뭐 난 따라 간준다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럼 만약에 계속 방치돼서 심해지면은 네. 어떤 상황까지 발생할 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마음이라고 하면 가스라이팅이 아닐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도움을 받지. 네.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한 A 정도는 도움을 받으니까 네. B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그건 대등한 관계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주눅이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이 사람 뜻대로만 하게 되는 관계가 사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일방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일방적인 관계.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죠. 네. 네. 그 이건 이제 좀 자기계발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서 제가 이제 한번 정신과 전문의 네. 입장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자기계발서 뭐 시크릿 같은 거 보면은 아, 뭐 맞아요.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네, 쓰면 네, 이루어진다. 네, 말하면 네, 이루어진다. 이런 게 많은데 네, 네, 네. 이제 이게 일단 피그말리온 효과인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피그말리온 네. 효과라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는 네.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네. 이제 그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여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진짜 이렇게 여인이 됐다. 네네네네. 이런 것을 유래를 네. 한 건데 실제로 그 하버드대 그 로젠탈 교수라는 분이 실험을 네. 했어요. 오, 학교 선생님들에게 네. 아이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서 네. 이 아이들은 아이큐 되게 높은 아이들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아이는 되게 아이큐가 높고 네네. 지능 수준이 높고 뭔가 해낼 능력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조금 더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격려를 했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두 그룹의 아이큐가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음에도 높다라고 알려준 아이들의 그룹에서 훨씬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대를 하고 격려를 하고 네. 어떤 무언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 지금 네. 방금 이제 반 그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입시 체계가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뭐 형식적인 명목으로는 이제 맞춤별 수준별 학습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을 네. 따로 뭐 심화반이라든지 뭐 우등반을 몰아놓고 나머지 분들 보충 수업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반대하는 네.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딱 레벨을 네. 나눠버리면 사실은 내가 성적이 지금은 안 좋았지만 네, 그쵸. 뭔가 격려를 받고 내가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도 아, 난 어차피 네. 그냥 뭐 C그룹인데 해봐야 뭐해 라고 생각할 그쵸. 수 있거든요. 네. 아. 그 실제 상담하면서 좀 네. 피그말리온 효과를 네. 느껴본 사례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사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리가 일상생활 네. 하면서 네. 우리가 늘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가 네. 아주 유명 명문대 갈 수 있을 거야. 네. 막 기대를 하는 네, 거야. 네, 너 명문대 갈 수 있어. 네, 그러면 아이가
네. 너무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거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니에요. 네,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피그말리온 효과는 네.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바라봐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네. 제일 그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누군가 친한 사람에게서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너가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이 항상 상처가 되고 마음에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그래 너는 이게 지금 너가 하는 대로 너가 원하던 걸 꾸준히 하면 나는 널 믿어. 언젠가는 그래 너 빛을 발할 거야. 라면은 그게 어떤 무언의 긍정 메시지.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태어났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 소통을 하면 네. 우리 뇌 뇌파가 똑같이 조율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와, 진짜요? 네. 네. 누군가와 네. 잘 감정적으로 조율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아, 그랬군요. 아, 진짜 야. 이해가 돼요. 라고 하면은 나의 오른쪽 뇌파, 상대 오른쪽 뇌파가 싱크로가 되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저 네. 사람이 내게 잘 들어주는지 네. 나를 진짜 믿어주면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봐주는지 네. 아니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약간 이렇게 비난하는 눈빛으로 보는 건지 우리가 네. 딱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네. 나를 진짜 신뢰하고 나를 믿어주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응원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받으려고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보호사분들이 같이 오셨을 때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좀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네. 그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왜 그 유명인들 뭐 유명 작가나 영화배우나 네. 이런 분들 혹은 감독분들이 이렇게 금방 성공하신 분들보다는 네. 누구라도 안 된다고 했는데 왜 뭐 한 10년, 20년 해서 굉장히 이렇게 큰 어떤 대박 뭐 작품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인터뷰를 제가 좀 유심히 보다 보면 아내라든지 네. 부모님이라든지 꾸준하게 믿어주신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가 아까처럼 잘못 적용하면 이제 강요나 압박이 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약간 그 어떻게 묵묵히 지켜보면서 네, 꾸준히 응원해주면은 굉장히 그 예.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직접적으로 좀 더 직접적으로 네.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삶에 적용해서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기억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가 되는 기억은 네. 계속 우리 기억에 남아서 네. 우리가 하는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식음석 기억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트라우마가 되는 기억이나 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조금 믿어주는 네. 혹은 나를 좀 그냥 바라봐주는 이런 경험이 나에게든 상대에게든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를 좀 신뢰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 나의 부모님 네.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조금 행복하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네.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심리 이론들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나 타인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가볍게 네. 좀 읽어보시고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내 마음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